원형 탈모 치료제 올루미언트라는 약이 있어요. FDA의 승인을 지난 6월 13일에 받았습니다. 불과 이틀 됐네요.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오늘 그 뉴스에 좋은 소식이 나와서 하나 전해드리려고요. 탈모 신약에 대한 내용인데, 원형 탈모 치료제 올루미언트라는 약이 있어요. 그 원형 탈모 치료제로 공식적으로 승인을 받지 못했지만 몇 년 전 제가 대머리 블로그에 몇 번 또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죠. 성분명은 이제 바리시티님이라는 약인데 류마티스 질환 치료제로서는 승인을 받았으니 쓰고 있는 약이에요. 국내에도 출시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원형 탈모제 치료로서도 효과가 있다는 이제 실험들이 지속적으로 있었어요. 근데 이게 미국에서 FDA의 승인을 지난 6월 13일에 받았습니다. 불과 이틀 됐네요. 얼마 안 됐습니다. 올루미언트 이 약이 이제 피나스테리드 그리고 미녹시딜 이 두 약에 이어서 세 번째로 이제 탈모 치료제로서는 공식적인 승인을 받은 약이 되었어요. 기전을 한번 살펴보면 이 원형 탈모라는 거는 자가 면역 질환이거든요. 자가 면역 질환인데 이제 모발이 어떤 면역 반응을 받아서 몸이 머리카락을 공격해서 이게 탈모가 일어나는 이런 기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몸에서 이제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이 분비되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에서도 얘기가 됐어요.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얘기 코로나 우리 심했을 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공격을 받으면 과도하게 면역 반응을 내기 때문에 오히려 몸이 무리가 돼서 뭐 심하게 오히려 더 앓기도 하고 사망에 이르기도 하는 그 사이토카인 과다한 반응이 나타나면 안 되는데 이 사이토카인을 억제해주는 역할로서 효과를 내는 게 이 올루미언트거든요. 그 JAK 억제제, 이 JAK 억제제로서 효과를 발휘를 합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질환도 이게 우리 관절 같은데 무릎이나 뭐 손가락 같은데 관절이 과도하게 염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 면역을 줄이기 위해서 이미 쓰여 왔었던 거고요. 지난 3월에 이미 삼상 연구 결과 두 개가 삼상 연구 결과가 나섰어요. 두 개의 실험을 합쳐서 이제 논문이 나왔었는데 브렛 킹이라는 의사가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 의학 잡지에 결과를 냈었는데 한 12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한 연구였어요. 그래서 두 차례 이제 삼상 실험을 했는데 치료를 받은 사람의 3분의 1에서 효과가 있었고 효과가 있다 없다의 기준은 두피에 노출된 머리카락이 두피에 노출되는 부분이 80% 이상 회복되는 사람을 치료 효과가 있다고 봤거든요. 근데 치료한 사람에서 3분의 1에서 효과가 있었으니까 꽤 효과가 좋은 거예요. 뭐 3분의 2, 1밖에 효과가 없으니까 별로 아니냐지만 사실 원형 탈모는 그간 뚜렷한 치료가 없었거든요. 그래도 3분의 2일 환자분들은 효과를 보게 되는 거니까 굉장히 고무적인 결과죠. 그래서 특히 이제 두 종류가 있거든요. 4mg, 2mg 이게 용량이 두 가지로 나누는데 4mg 복용한 분이 효과가 좀 좋았어요. 한 32에서 35% 정도 환자가 반응을 보였고 2mg 복용군은 17에서 22%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4mg은 3분의 1에서 효과를 받고 2mg은 5분의 1에서 효과를 받다, 20% 정도 환자가 효과를 받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히 속눈썹하고 눈썹에도 원형 탈모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원형 탈모를 에서는 모두 회복된 결과를 보였습니다. 부작용이 좀 있었는데요. 부작용은 심하진 않지만 상기도 감염, 뭐 감기 같은 증상이겠죠. 그리고 두통, 여드름, 고지혈증 이런 게 보고됐는데 아직 실험군이 이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아마 이거에 대해서는 또 장기 연구 결과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되게 좋은 방법이 하나 새로 나온 거죠. 원형 탈모가 있는 분들을 시도해 볼 만한 아주 좋은 방법으로 보이고요. 근데 이제 많이들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원형 탈모라고 하면 정수리 쪽이 이렇게 동그랗게 빠지는 탈모를 원형 탈모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이거는 원형 탈모 아니고 정수리 탈모고 유전성 탈모의 증상 중에 하나로 보통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남성형 탈모나 여성형 탈모로서 이 약을 쓰지는 못해요. 예, 이 약이 크게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원형 탈모는 이제 동전 모양의 이런 땜빵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조그맣게 생기고 심한 분들은 이제 많이 진행되는 이런 질환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의 사용은 사실 이제 이런 연구 결과가 있기 전에도 의사 선생님들께서 재량껏 좀 쓰시는 분들도 있었던 걸로 알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국내 식약청 승인을 받으면 국내 승인 또 임상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몇 년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뭐 빠르면 몇 년 걸릴 거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이거 저도 알 수는 없고요. 한 번에 진행되면 뭐 2, 3년 정도 걸릴 거고요. 중간에 뭐 보완하는 서류라든가 추가 작업이 있으면 5년 이상 네,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최대한 뭐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하지만 이제 그 비보험으로 처방을 받더라도 나는 한번 사용해 보고 싶다 하시면은 의사 선생님 재량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니까 이 약을 쓰시는 선생님들을 한번 찾아서 처방을 받아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새로 나온 원형 탈모 치료제 올루미언트가 성분명은 바리시티닙이라고 하네요. 네, 승인을 받았다는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